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다름이 아니고 저는 감독과의 대화가 참 필요한데요. 영화 보기 전부터 이 시간에 대한, 상영 시간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양익준 배우님은 또 많은 대화를 하셨지 않습니까? 감독과. 왜 이렇게 길게. 길게, 네, 뭐 이렇게 영화라는 것은 편집으로 또 재미있게 만들 수도 있고 감동도 줄수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4시간 넘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, 네,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, 이긴 러닝 타임의 이유. 기획 자체가 이제 한국 분명히 이런 게갈 거예요. 제 예측으로. 유료 저 채널의 드라마와 영화가 동시 진행됐어요. 그러니까 오부작 드라마로 오부작이 정확히 말하면 오륙부작 정도의 러닝 타임을 맞춰야 되고, 또 영화를 전편 후편 만드는 게 약간 유행이에요. 그러면 어떤 수익적인 측면도 좋고 하니까. 근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찍다가 이게 2부가 있다고 해서 2부가 있어요? 저는 몰랐어요. 나한테만 그게 전달이 안 됐나 봐. 2부가 있어요? 그랬는데 2부만이 아니라 1부가 2시간 막 20, 30분 되니까 이렇게 길게 아닌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그냥 뭐 길게 해도 끝날 건데,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쉬운 게, 그래서 좀 다른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이면 어떤 이야기 진행을 좀 많이 늘린 부분들이 있어서 영화로만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. 조금 타이트하게 더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찰떡같이 좀 붙일 수 있었는데, 근데 이런 기획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요. 예. 어쨌건 저희 촬영할 때는 어떤 되게 그런 에너지들을 많이 써서 촬영 현장에서는 즐거웠기 때문에 결과들이 약간 이렇게 길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도, 저는 결과 나온 이후에는 이거는 이대로 이제 앞으로 소개될 테니까. 그럼 어떤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만든 산업적인 것인가요? 네, 선택이었겠죠? 그럼 개봉도 두 번을 한 건가요? 완전히 따로 해서. 네, 전편은 편이요? 예. 네, 두 번에서 2주 간격인가요? 아. 두번 했습니다. 네. 네, 저기.